방해하지 말랬지.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? 혼자 급발진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.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? 뭐가 문제인지? 너, 네가 문제야. 널 만나기 전까지 완벽했던 내가 너랑 엮인 뒤로 다 엉망진창이라고.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뭔가 잘못됐어. 절대 그녀를 사랑하지 말 거야. 네가 하찮은 인간 더비한테 곧 사라질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감정. 안개 너머로 다가오는 저 존재는 과연 악마일까? 천사일까? 혹은 구원자일까? 파괴자일까? 너만 아니었으면 난 아무 문제 없어. 구원, 이게 다 그 이름 때문이야. 위태로운 내 인생에 박치기에 들어온 이 남자, 나의 구원. 그 결혼 나랑 하지. 나랑 해요 결혼. 왜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? 그냥 네가 죽는 게 싫어. 날 구해줬어 여러 번.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. 괜찮아, 이제 다 끝났어. 늦었어. 내가 너무 부지런했어. 정군, 이 사장이 이렇게 된 거야. 네가 우리 사장을 죽인 거야. 도망쳐야 살고 싶으면 도도히 옆에 있으면 다 죽어나가니까. 정거하는 아무 상관없는 싸움인데 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. 그래서 자꾸 인간이 되는 거야. 그 여자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니까.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. 말해 이제. 이유가 뭐야? 이제 널 못 믿겠어. 넌 날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어. 너 자신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약하니까. 그야, 너 혹시 정권 씨 또 다칠까봐. 더 이상 내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아. 도희 당신 때문에 포기한 거야. 당신 또 다칠까봐. 널 위한 선택, 그래. 날 위한 선택. 네가 아낀 이 사람을 위한 것도 널 위한 선택이야. 도도히, 널 위한 선택을 해. 그게 나를 위한 거야. 누굴 좋아하는 감정만큼 인간적인 거 세상에 없거든. 이 사장이 그랬잖아. 인간은 하찮고 약해 빠졌다고.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? 죽었어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. 나 때문에 너도 죽을 거야. 상관없어. 널 향한 마음이 나를 낮춰놓고 나약하게 만들지라도 거역할 수 없는 너라는 놈.